너는 어떤 칭찬을 해볼까? 어? 심찬이가 없네? 밖에 나갔나?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심찬아, 거기서 뭐해? 헤헤, 너무 추워서요. 이불 안은 너무 따뜻해서요. 아, 심찬아, 춥다고 방 안에. 더군다나 이 이불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잘 잤다. 어제부터 여기서 계속 잠자고 있었던 거야? 추워서. 큰일 났어, 센. 집 옆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려고 해. 정말? 문제 없어. 내가 이 힘센 팔로. 계속 움츠리고 있었더니 팔이 안 펴져. 어떡해. 아, 춥다고 이불 속에만 웅크리고 있었더니 팔이 삐그더. 어깨는 쑤시고, 아, 몸은 찌뿌둥하세요. 그러고 보니 나도, 아이고, 선생님, 어깨가 아픈 것 같아요. 어깨가 아픈 힘찬이를 위해 우리 같이 건강체조를 시작해볼까요? 건강체조요? 응! 아주아주 쉬우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봐요. 센을 위한 팔 운동이야. 팔 뻗어 앞으로, 팔 뻗어 위로, 팔 뻗어 앞으로, 팔 뻗어 위로. 친구들도 같이 해보자. 준비. 팔 뻗어 앞으로, 팔 뻗어 위로, 팔 뻗어 앞으로, 팔 뻗어 위로. 이번엔 옆으로. 팔 뻗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팔 뻗어 옆으로, 둘 둘 셋 넷. 이번엔 앞으로 팔 돌리기. 뱅글뱅글 땅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뱅글뱅글 하늘 보고, 둘 둘 셋 넷. 와, 정말 팔 운동이 되는걸. 팔 뻗어 앞으로, 팔 뻗어 위로. 와, 우리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굽었던 팔이 쭉쭉.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선생님, 저 팔에 근육 생긴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야, 우리 힘찬이 팔에 근육이 많이 생겼는걸. 자, 그럼 친구들 이번엔 다리 힘도 같이 길러볼까? 딴을 위한 다리 운동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다리를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무릎을 모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다리도 튼튼해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우리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이제 튼튼한 두 다리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죠?
선생님, 체조학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키도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자, 우리 힘찬이 키를 한번 재볼까? 와, 힘찬이도 우리 친구들도 다 쌩쌩해졌구나. 그럼 우리 이번엔 다 같이 점프점프를 해볼까?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죠? 제자리 걷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콩콩뛰기. 콩콩콩콩콩콩콩콩. 한 바퀴 돌고 반대로 돌고. 이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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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정말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힌찬이도 우리 친구들도 정말 정말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를 안 줄 수가 없겠죠? 오늘의 칭찬 스티커는 바로 율동산! 와, 율동산이다! 우후! 날씨 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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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야. 건강 체조를 열심히 한 우리 친구에게 율동산을 선물합니다. 우리 친구 참 잘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아 진짜, 진짜로. 칭찬 스티커 받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할 거예요. 멋져요. 힘찬이도 친구들도 건강 체조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이랑 꼭 약속해요. 자, 약속.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율동. 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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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야.